요가와 함께 슈퍼맨 초련 군주 캐릭터 시작하겠습니다. 카메라를 돌려서 우리의 멋있는 초련 캐릭터, 군주 캐릭터 오늘도 요정의 숲에서 사냥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축복받은 무기 주면서 오늘 내일 이제 이벤트라 가지고, 이벤트가 아니라 저거 점검이라 갖고 오늘 내일 날아가는 무기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축복받은 양손검에다가 축대가 기간제로 이제 없어지는 거, 이거를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대진의 황제폐하께 재물을 먼저 하나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이거 금태가 둘러야 되는데 이거는 실패한 거고 한 개 더 있습니다. 축복받은 양손검 금태가 둘러져가고 실이 돼야 됩니다. 저게 7이 되면 좋은지 안 좋은지도 잘 모르겠는데 오늘 어디 가라! 가자! 까땡네! 영창 피아노 소리, 맑은 소리, 나 금태 둘렀습니다. 하나가 7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단일로 일반데이를 하나 발라가지고 이거 말고 이 6자리를 7을 한번 그냥 도전해보겠습니다. 이번에 깨지면은 할 수 없는 거고 만약에 떠주면은 뭐 7 두 개 되는 거고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33% 확률 가자! 날아갔습니다. 할 수 없고 날아간 거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또다시 지금 중요한 거, 이거 축젤이 한 게 있는데 저주젤로 이거는 무관에 가보, 이거를 5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를 지금 금태가 들어가 7이 되면 스펙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의 초련 캐릭터 이건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데 막 그래라! 지금 출동하겠습니다. 자, 이제 누나 가 제발. 야, 아이 금태 안 눌렀네. 아이, 그러면 저주제 축제만 날렸네. 날렸습니다. 아이, 이거 말고 저게 돼야 된대. 아, 이거 잠깐. 대정령의 신화반개. 이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가 나오나? 어떻게 된 거고? 이거 뭔데? 상급 균열의 귀걸이 상자. 하고, 별거 대단한 건 안 나오네요. 신화가 돼갖고, 좋은 건 축제 알았는데, 별로 좋은 건 안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 카드를, 하루 남았는 거, 이거를 다 까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재수 좋아가지고, 이것도 버그가, 재수 좋아가지고, 여기서 렛 빨간잡 한번 깔려주나? 나왔습니다. ESC 누르고, 바로 달려가자. 자, 이거 마법인 얘기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아가씨. 언제나 아름다워, 목에 문신 많은 우리 아가씨, 황금이 아니라 해골 바가지를 주십시오. 해골 안 나왔네. 가스트 나왔습니다. 자, 그러고, 계속해서 자동 복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빨간색? 빨간색 한 개 안 가질라? 빨간색 하나 주세요. 잠깐, 또 코인 또 우회됐노. 설마 죽은 건 아니겠지? 다 했나? 하필 이거 촬영하고 있는데 코인 받고 땡그렸는데 추가 매수가 된 건지 안 그러면은 포지션이 뒤져버린 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일단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궁금하긴 한데 어떻게 됐는가. 마가자파 하나 주세요. 이성구 총리 패야, 백진의 황제 패야. 에이, 꽝이다. 그럼 이건 나가고 또 이거 600 최상급입니다. 최상급은 전설까지 됩니다. 전설! 두 개! 바로 갑니다. 전설 주면은 그냥 완전히 그냥 대박이 터지는 거죠. 전설 주세요. 택진 한 개 빼야. 자, 이빨 지금 올려라. 이거 장난 아니다. 웃어라! 아이고, 저러버지 그냥! 택진이 닮아갖고 저걸 더럽게 안 웃네 진짜. 자, 가자. 두 번째 거. 이번에는 잘하면 웃어줄지 모릅니다. 최상급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웃었는데 한번 웃어주세요. 이빨, 황금 이빨! 아이, 잘라보러 가라! 이래도 감을 주실 겸. 좋은 건가 봅니다. 없나? 블랙 없나? 자, 그러면 이번에는 마법 인형. 이거라도. 이거는 꽝이네, 바로. 잠깐만. 그러면 다 날라갔나? 다 했나? 다 예쁜네.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 준비된 거는 혈맹에서 휘장에서 용맹에 아직 마감 안 된 게 있더라고요. 이거 경험치 이거를 자동으로 해갖고 방 안을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쫙 명예 코인이 싹 들어가면서 경험치가 완료됐습니다. 그 다음 요것도 자동으로
2단계 강화를 해줍니다. 또 이렇게 쫙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제 또 2단계가 또 완료됐고, 그러면은 5만 개가 남았습니다. 위에 보면 5만 개가 남았는데, 그러면은 이거는 용맹을 근거리 데미지로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 30개나 들어가는데 자동 강화 시작. 가자. 아이고, 명예 코인에 막 들어갑니다. 막 들어갑니다. 명예 코인. 자, 되기는 되나? 아, 5만 개 있는 거 다 쓰겠네. 오, 됐습니다. 오, 그러면 데미지가 올라갑니다. 네, 초등 캐릭터 이제 데미지가 영구적으로 1 올라갔어요. 아, 근거리 데미지 멋집니다. 엄청나게 세졌습니다. 명예권은 이제 다 써갖고 이제 2만 개밖에 없고. 그러면은 너무나 심심하니까 여기서 이제 합성을 또 도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성해갖고 초등 캐릭터 진데스를 하나 뽑아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지금 오늘 합성을 해갖고 한번 도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성. 저기 몇 개 있지? 아, 좀 있구나. 합성해서 두 개 이런 것들 여러 개 있는 거 박아갖고 가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하는 합성. 옆구리를 강하게 내리쳐야 되는데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싸우고 있는 중간에 뭐 치고 막 가는 거는 뭐 큰 의미가 없고. 자, 바프메트하고 지금 멋있는 기사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제 요거 말고 요 모습이 지금 나와야 됩니다. 가자! 한번 해라! 쉽게 한번 가자! 옆구리를 쳐라! 바로! 아이고, 또 안 치네. 자, 이번에 그나마 마지막 기회. 갑자기 이제 뒤에서 확 튀어나오는 거 있죠? 바로 지금이다! 지금 튀어나오는 거야! 빨리 해! 아이, 꽝이네. 아, 이게 참 진짜 좀 안 주네. 아, 그러면은 여기서 망설이지 않고 바로 마법 인형을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법 인형에도 합성의 희귀, 좀 있습니다. 네, 요거를 넣어가지고 합성을 바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개수 좋으면은 나올 수도 있는데 빨리 들어가자! 자, 빨간색 구리, 빨간색 번개가 떨어져라. 파란색 말고 빨간색! 아유, 또 파란색이가! 아, 참 쉽게 안 주네.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한 번만 더 해보고, 이번에 혹시 합니까? 갑자기 또 빨간색 번개가 떨어지실지? 자, 보자. 가라, 들어가라. 자, 제발 빨간색. 또 파란색이가. 그러면은 뭐 합성 한번 하고. 합성은 지금 그동안 모인 게 좀 있는가? 예, 이런 거 이제 한 게 녹색이가. 이것도 좀 있네요. 자, 이런 거 한번 합성 한번 하고 100개 이거 넣은 다음에 많으니까 녹색 합성해갖고 파템 희귀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그러나 이거 뭐고 스킵 안 눌렀나? 자, 스킵을 눌러가지고 파템이 몇 개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자, 녹색 100개 넣어갖고 희귀로 클랭을 한번 완성을 시켜보겠습니다. 클랭이 완성이 될지 몇 개가 나올지 한번 보겠습니다. 100개 넣었으니까 희귀가 9개, 9개밖에 안 나왔나. 자, 그러면 클랙 스펙업 한번 하자. 슬로우에서 뭔가 나오긴 나왔나 보네요. 네, 클랙 한 개 완성했고. 이렇게 우리 초등 캐릭터 오늘 여기서 이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좀 좋은 게 나와야 되는데 좋은 게 나온 게 없어가지고 좀 많이 아쉽지만 그래도 다음에 또 좋은 게 나올 거라고 굳게 믿고 특진의 환경폐학계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이벤트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땡큐. I'm 아무것도 안 되고 그러노. 좀 한 개 좀 되지.